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망고 진리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나가면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그런데 오만한 거 가지고는 좀처럼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오만한 사람이 허영심을 갖게 되면은 망조가 됩니다. 오만과 허영심이 겹쳐버리면은 권력자가 망하는 경우를 우리 역사 속에서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연말 참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바뀌면서 당내 경선에 개입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국에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살판 났다고 해서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강연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중 징계를 받아가지고 좀 조심했는데 전당대회가 딱 열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본선 진출자 중에 이준석계로 불리는 사람이 당대표 후보로 올라간 컷오프를 통과한 천하람 변호사. 이분은 대구 출생인데 변호사입니다. 순천에 가서 출마하면서 이 지역 구도를 혁파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용태, 허은하,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이기인, 이렇게 네 사람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가까이서 이렇게 수행한다든지 따라다녔던 측근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잘 나갑니다. 잘 나가면 또 이준석 대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사이 하여튼 말을 하는데 아주 상대방의 속을 후벼 파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틀 전에 MBN과 한 인터뷰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안철수 당대표 후보의 과거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총선 기간 같았으면은 10석씩 날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편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김기현 후보 쪽에서 안철수의 과거 문제, 간첩이 요새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는 이야기, 또는 신영복,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높게 평가했다는 이야기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건 과거사인데, 그런 과거를 다 알고도 결국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국민통합정부 만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까 사실은 과거를 불문에 붙인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자연히 윤석열의 과거는 뭐가 좋은 게 있느냐? 국민들이 윤석열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대통령 뽑은 거 아니냐? 조국 수사 잘했다고 이렇게 딱 반론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김종인 체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색깔론을 꺼내들고 있다면서, 색깔론은 당내 선거에서나 써볼 수 있는 것이며 과거에 지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구도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 당은 데이터를 보지 않고 감으로 선거를 치른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김종인, 이준석 체계가 들어오기 전까지 왜 계속 선거에 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리 외력으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억누르려 해도 그만큼의 당원이 있으면 또 다른 영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흐름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지금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고 딱 스케줄을 짜놨습니다. 향후 전당대회 판세와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는 이 MBN 정문갑 의 집중 분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로 치러지는 컷오프 결과는 이번에 새로 가입한 당원들의 경우 전화를 받기 힘든 시간대에 전화가 왔다면서 젊은 세대 중에서도 학생들이 방학이라서 집에 있거나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전화를 받아서 실제 모바일 투표와는 성향이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서 이준석 씨는 법률적으로 탄핵을 구성할 만한 요건들이 딱히 없다. 사고 수습 이후의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언행에 유가족이나 일반 국민들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정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탄핵에 나선다는 것은 내각의 안정성 자체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노원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만약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대표를 지내가지고 체급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경제와 지난 8일 인터뷰한 그 내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비화까지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대선을 앞둔 경선 준비위가 있었는데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고민해서 낸 기획 아이디어가 대선 주자들을 다 같이 봉사활동을 시켜보자는 거였습니다. 내가 미주얼 고주얼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윤핵관이 처음 등장해가지고 서위원장 아이디어를 놓고 이준석 발 아래 후보들 두려워한다면서 면박을 줍디다. 이런 걸 보면은 음모론적으로 꼬여있는 사상이 보입니다. 대선 흥행을 위해 토론 많이 잡아서 2대2로 하자고 하니까 유승민 대통령 만들려고 토론 못하는 윤석열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니까요. 아무것도 곱게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나왔는데 작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12대5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나라당이 12대4로 이긴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대통령과 독대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대표님 저는 경기도에서 져서 선거도 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그때 죽을 똥 살 똥 해서 몸 망가져가며 선거 치렀는데 이건 이긴 게 아니야. 성장이 아니야. 이런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가 던진 김포공항 이슈 등 대응해서 주변 평가는 사상 최고의 여론전 공세전을 펼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진 것 같다 이런 거 보고 뭐지 이랬습니다. 저랑 대통령 또는 대통령 주변 사람이랑 인식이 다른 게 참 많았습니다. 문제를 해법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건데 인식이 다르면은 해법이 갖기가 힘듭니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요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때 김문혜 씨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막판에 개편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역전패를 했는데 그것은 그 강용석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몇만 표의 표를 가져간 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12대5로 이긴 걸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이거 진 거 아니냐라고 했다니까 그 선거를 지휘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망감이 교차했다는 겁니다. 망감이 교차했다. 이준석 씨는 이어서 이준석 정치라는 것은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면은 시험 잘 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요령은 안 통합니다. 연줄 타거나 자기 속에서 잘 쓰기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천 제도가 단일화되고 안정이 되면은
정치에 뛰어들까 말까 긴가민가 하던 훌륭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거라면 자신 있어. 이런 게 생겨납니다. 누가 최측근이래, 얼마래, 이런 문화에서 뛰어들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내겐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정당민주화와 정당민주화의 결과이라고 볼 수 있는 공정한 공천, 여기에 정치의 승부를 걸겠다는 자세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난제가 우리 여야 모두입니다. 난제가 무슨 당권 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공천권이란 말 자체도 이게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공천은 지구당 당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인데 윤석열 또는 윤핵관 세력이 그런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공정한 게임을 하면은 그게 이기든 지든 납득을 합니다. 본인도 납득하고 구경하는 사람도 납득을 해요. 스포츠가 왜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을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까? 왜 공정성을 해치는 경선 개입을, 공정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느냐 이거죠. 이 MBN 기자, MBN이 아니라 매일경제, 매일경제 기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대표 때나 징계 때 조용히 D를 제안받거나 그런 게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이준석 씨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제안도 잘 못하는구나, 제안도 이상하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외교부 장관 하고 싶었는데 기후환경대사 주는 느낌이랄까요? 신나게 때려놓고는 자, 맥갑이다. 이런 겁니다. 이준 대표는 서울 노원병 출마 의지는 여전한가? 공천을 못 받으면 무슨 쪽으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한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당대표를 하면서 체급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공천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세요. 2020년 총선 때 공천을 안 주니까 대구 수성을로 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 TK 의원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홍 시장도 그걸 알았습니다. 내 공천 주고 말고보다 대안이 될 사람이 너무 허약합니다. 지금 서울에 10명도 제대로 못 채울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면서 하나 좋아진 건 있습니다. 경선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일종의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줄 세우기가 아니고 그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준석 씨는 말을 예리하게 하면서도 항상 유머가 있으니까 기자들이 열심히 써줍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거의 무조건 기사화해 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준석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큰 강점은 없습니다.